제철 맞은 주꾸미잡이가 한창인 완도 앞바다. 어미니 미리 던져놓은 줄을 끌어올리자 소라 껍데기가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. 소라 안에는 통통한 주꾸미들이 꿈틀댑니다. 바다에서 막 잡아올린 주꾸미입니다. 이맘때면 알이 가득 빼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웬만한 낙지보다도 큽니다. 어장을 옮겨다니며 줄을 끌어올리기 2시간 남짓. 배 안 어창은 주꾸미로 가득 찹니다. 바다에다가 투척을 해놓으면 그 안으로 이제 주꾸미가 들어가서 이제 알을 끄는데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주꾸미죠. 어획량이 갈수록 줄면서 1kg당 3만 원 넘게 가격이 뛰었지만 수요가 크게 늘면서 업판장에 내놓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. 주꾸미는 1년 중 봄이 최고로 꼽힙니다. 알 가득한 주꾸미를 팔팔 끓는 물에 데쳐 연하고 쫄깃한 식감을 맛보고 매콤한 양념을 버무린 볶음은 입맛을 돋우는데 그만입니다. 머리에가 알이 가득 차 있을 때요. 차 있을 때가 데쳐도 맛있고 샤브샤브에도 맛있고 볶아서 먹어도 맛있고. 남해안에서 시작된 주꾸미잡이는 서해로 이어져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됩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